이야, 꽃이 예쁘다. 여러분, 이게 천일홍이라고 하는 건데요. 천일, 이름 그대로 이 꽃의 붉은 기운이 천일 동안 간다고 해서 천일홍이라고 합니다. 이야, 나비가 찾아들었네요. 네, 오늘은 우리 홍 선생님께서 세네갈로 떠나는 날입니다. 비행기는 내일 비행기인데요. 시간이 1시 05분 출발입니다. 그래서 국제선은 보통 3시간 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 9시까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야 되고요. 저도 그동안 홍 선생님하고 계속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세네갈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계속 서로 소통하였습니다. 아, 제가 왜 이래 설레지요? 홍 선생님 떠나시는데. 오늘의 영상은요, 홍 선생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짐 싸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. 짐을 어떻게 싸는지 그 영상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그 에티오피아 항공은 기내는 원래 7kg밖에 안 되고요. 짐칸으로 보내는 수화물은 두 개까지 됩니다. 그래서 한 개가 23kg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46kg까지 짐을 실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홍 선생님께서 짐을 짜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 구독자 여러분, 회원 여러분, 그다음에 박사님, 제가 오늘 세네갈 짐 가져갈 거를 챙겨 이제 다 모아봤는데요. 여기서 이제 46kg를 맞춰서 짐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꺼내왔습니다. 꺼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뺄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해가지고 46kg를 맞춰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. 뭐 가져갈 거는 많은데요. 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챙겼는데 이게 뭐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오바되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지금부터 짐을 잘 짜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요, 우리 구독자 회원님들이 회비로 모아주신 돈에서 이 아크 용접기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. 이게 맹견보위에 그래도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아서. 갱게이가 쓰는 물건이 거의 낡았고요. 요게 한, 그래도 여기 보시면, 한신 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 국산입니다. 국산인데, 16만 8천 얼마인가 그렇고요. 요게 그래도, 키로수는 4키로. 매우 가볍죠. 가벼우면서 힘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26볼트, 28볼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힘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맹견보위에서 우리 박사님댁이나 갱게이가 이제 해마을에서 쓸수 있는 아크 용접기인데요. 요게 이제 내용물을 보시면 장갑도 있고요, 아크 용접기,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, 앞치마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용접봉,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,
이 정도 들어있는데요.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. 활용도 면주 측에서 봐도 한 15년은 쓸 수도 있을 것 같고, 맹겐보이에서 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, 제가 이제 한 2개월에서 3개월 가 있을 동안에 거기에 없는 물건을 제가 조금 마트에서 사왔거든요. 거기에 없는, 생루에 없는 물건들을 사왔고요. 요 총량 무게를 달아서 46kg를 채워 보겠습니다. 그리고 넘으면은 이런 거는 빼더라도 빼고 좀 무게 나가는 거를 좀 빼고 더하고 해서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. 짐을 잘 짜야겠죠.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박사님 드리라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여기 반월공단에서 공장하시는 사모님이세요.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 인천에 가서 직접 명란젓하고, 이게 명란젓이고요. 요게 이제 조개젓입니다. 조개젓인데 많이도 사오셨어요. 여기 직접 인천까지 가가지고, 인천이 또 조개 젓갈이 유명하거든요. 거기서 일부러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박사님 꼭 해드려라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막 아유 이거 가가지고 다 먹고 오겠습니다. 이거 이거를 또 이제 한번 여기 카스 저울 이 5kg짜리인데요. 하나하나 재가지고 이쪽에다가 체크를 해서 더하기 빼기 있잖아요. 더하기 빼기를 해서 한번 실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저희 집 창고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온 건데요. 요거는 일단 믹서기인데 저기 뭐가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 고쳐가지고 되면은 가져가고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고요. 그 다음에 요 안에 뭐 이제 거기에서 쓸만한 게 조금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 공구 같은 거 있고 공구 다음에 요게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망치 무게가 오버가 되면 이런 건 빼야겠죠. 거기는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이거 창고에 굴러다니길래 우리 저기 애기들 주려고 챙겨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요런 거 요런 건데요. 이 안에 보시면 뭐 잡다한 거가 많은데 쓸만한 게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칼을 실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거기 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내가 못 구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있어서 한번 화물 쪽에는 실을 수 있을려나 아니면 빼라 그럴려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. 자, 요런, 일단은 거기 없는 물건들, 가면은 또 사면은 돈 들어가고 그런 물건들을 조금 챙겨봤습니다. 그 다음에 요게 이제, 요게 뭐냐면, 아이고, 요게 이제 후드밸브라는 거거든요. 후드밸브 요게 이제 그때 시소펌프를 한번 해보려고 샀는데, 요거 요번에 쓸 수 있을까? 그리고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. 체크 밸브 두 개만 챙겼고요. 후드 밸브 하나하고
이렇게 세 가지만 챙겼습니다. 나머지 부속이 더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우리 손범프로 할 거니까 이런 거를 한번 챙겨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총 무게를 쟀습니다. 쟀는데 보시면은 가방 무게 빼고 48.4kg가 나왔는데요. 여기서 진짜 덜어서 가져갈 만한 거는 덜어서 또 가져가고 뺄 건 빼고 해서 요 가방에 차곡차곡 그 오버하지 않게 잘 실어서 준비하겠습니다. 그 내용물이 뭐 가짓수는 많은데 참 이게 거기 가면 조금 제가 이제 가서 아주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. 쓸만한 것만 이제 모았는데 조금 오버됐는데 요거를 잘 맞춰서 뺄 건 빼고 거기서 구할 건 또 구하고 해서 잘 그 우리 구독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또 열심히 잘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요.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열심히 잘 그렇게 이제 다녀오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은 박사님 마지막 미팅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날 건데요. 이제 가서 이제 할 일이 제일 중요하겠죠. 그 설레임도 있고요. 두려움도 있지만 부딪혀야죠. 부딪혀서 직접 가서 경험도 해보고 진짜 이렇게 쌓이면 또 우리 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가 또 이제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좀 이 나름대로 쭉 준비를 했는데요. 이제 미흡한 점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꽉꽉 채워가다 보면 나중에 많이 쌓이겠죠. 야, 오늘은 창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. 창고 정리를 하면서 세네갈에 가져갈 물건 있으면은 여기서 좀 챙겨야겠습니다. 거기 가면은 또 다 돈이거든요. 야, 이거 괜찮은데? 그때 장사하다가 비싼 거라 놔뒀더니 이거 한 두 개나 하나 가져가야겠습니다. 야, 이거 괜찮겠네. 아우, 샤브샤브 해 먹으면 딱 좋은 그릇입니다. 야, 좋습니다. 요런 게 지금 한 다섯 개?
다섯 개 있는데 하나만 하나나 무게가 있으니까 하나 정도 가져가서 끓여 먹는 데 쓰면 좋겠습니다. 이게 원래 샤브샤브 그릇이거든요. 그 연장주 다 가면 돈이니까 무게 맞춰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. 어우, 저 안에 쓸만한 게 많거든요. 저 박스. 저 안에 쓸만한 게 많은데, 야, 이거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. 야, 절반도 안 꺼내놨는데, 이 정도면. 야, 많긴 많네. 여기 쓸만한 아이템이 하나 나왔는데요. 이 분양이 뚫어져가지고 안 썼나 본데 깨끗이 닦아가지고 한번 한일 믹서기도 한번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요. 야, 이게 전기 온장고인데 이거는, 야, 여기다가 닭 부화하면 안 될까요? 안 되겠죠? 여기 온도 센서가 있기는 한데 닭이 여기 들어가면 다 죽겠어요. 안 되고. 이거는 안 되고. 자, 공구도 여기서 챙겨갈 거 있으면 좀 챙겨가고. 자, 야, 여기 또 쓸만 가면은 또 요긴하게 쓸 물건들이 조금 꽤 있는데 부피가 커서 안 될 것 같고요. 야, 여기 또 좋은 칼도 있고. 칼 필요하죠. 칼을 근데 가져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. 어우, 여기도 좋은 칼 있고. 아, 이건 무슨 칼이야. 아, 거기서 칼 살려니까 아주 옷상에도 없더라고요, 칼이. 저 안에 한번 또 내리면 또 엄청나겠습니다. 아, 여기 있는 물건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.